우와! 우와! PC방 아니요? 우와! PC방 아니요? 야, 대박! 아! 우와! 오, 잠깐만! 이거 박수해야 되겠다, 이거. 나 혼자 상담하세요. 나와주세요. 그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. 강단일입니다. 근데 저 다 뒤에 캣타워. 네, 맞아요. 오, 야. 미안해, 뭐. 아, 근데 좀 많이 뚱뚱하긴해요 저희 집. 아, 털찐 거 아니에요? 우와. 털쪘어요. 아, 털도 찌고 살도 쪘어요. 아, 둘 다. 네, 귀엽다. 뭐야, 내 부모님 왔어. 아, 이제 소파 싸면은 이게 이렇게 잔 거 같지가 않은데. 어, 저는 소파 너무 좋아해요. 어, 그래요? 진짜 좋아해요 저는. 소파가 좀 좋은 거. 어, 저 정도 소파가 아, 아, 아 그렇구나. 아, 왜 기현 과장님 소파만 생각해가지고. 아, 아니야, 나도 소파 바꿨어. 기한이 형 쇼파 한번 넣어. 아, 당연히 쇼파. 빨간, 되게 예쁜 빨간색. 빨간색. 일어나자마자 뭘 그렇게. 밥 먹으려고. 아, 네, 네, 네. 김밥. 다시 한 또 자는 거야?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? 뭐 혹시? 아 아직까지 안 시킨 거예요? 네네 다시 잤다가 진짜 다시 아까 잤구나. 네. 아 뭘 먹어야지? 또 자는 거야? 혹시 돈가스. 어? 어? 성공. 어? 아, 아 시켰네 시켰네. 시켰어. 6번째 집. 처음에는 고시원이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3룸 형들이랑 같이 돈 모아가지고 같이 살았다가 그 다음 이사를 또 갔다가 그 다음 또 이사를 갔다가 그 다음 형들이 이사 왔어요. 네. 이 집이 맨 처음 봤을 때부터 고급진 가정집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가정집 느낌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른 것 같아요. 여기 한 마리 오리
오리? 오리? 오리야. 오리도 키워? 오리도 키워. 와, 대박이다. 됐대. 오리였지? 오리야. 계속 오리고 고양이 이름이. 아~ 이름이. 오리. 있냐? 아, 여기 있구나. 저렇게 오, 숨어 있어요? 네. 와. 애가 원래 숨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원래. 네. 오, 귀엽다. 오리는 제 네 마리 여동생 중에 셋째. 와, 셋째. 네 마리 여동생이라니까 뭔가 웃기다. 아무튼 네 마리 여동생 중에 셋째인데 걔가 이제 어디 볼 때마다 사라져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저만큼이나 좋아하는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콘스탄틴에서 여자 주인공의 반려묘 이름이 덕이에요, 덕. 그래서 그냥 오리하게 됐고요. 그 다음 여기 넷째가 제일 덩치 큰 하얀 애가 이제 짱아인데 하는 짓이 약간 어렸을 때 되게 얄미웠어요. 짱구 친동생 그 짱아. 첫째랑 둘째는 그 할머니,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데리고 가셨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자리. 근데 자리. 너무 가겠어. 살려. 얘 진짜 무서워요. 오, 귀여워. 둥기 둥기 둥기. 신기하다. 저렇게 안겨 있는구나. 좀 기술이 있어요. 애기 안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감 있게. 오. 고양이가 저기 배고 와, 돼지. 와, 드디어 한다. 응? 어? 뭘래? 아, 이게 뭐라고 했어? 게임? 아, 게임! 일부러 기다렸어요. 좀 여유 날 때 하려고. 아, 너 왜 집중할 때 입이 나오지? 약간 방학, 진짜 방학한 초딩 같다, 되게. 되게 뭔가 친근감이 있는데요? 어. 네. 다들 이렇게 남자들 다 저러고 있거든요. 쇼, 딱 쇼. 아, 자체 이게 효과음까지. 저거 혼자 저래요, 소파에서. 아, 너무 행복해 보인다.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날에 일단 눈 떠질 때 그냥 눈 뜨고요. 보통 폰은 그냥 충전만 해두고 던져놔요, 그냥.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거나. 저 폰 울리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. 아, 핸드폰도 안 봐요? 집에 쉬고 있는데. 집에서 좀 되게 단세포처럼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잠 온다? 자야지. 배고프다? 밥 먹어야지. 아, 뭐가 막 네. 일 만들어서 막 하는 스타일? 네, 뭐 절대 안 해요, 저는. 네. 아~ 절대 안 해요. 근데 그게 좋아, 네. 맞아. 어우, 잠 온다. 곧 자겠는데 이거. 저렇게 의식의 흐름대로. 아, 재밌는데 자 온다 진짜.
I'm not gonna be around for the next. 아, 손톱 떼도 돼요. I promise. 아, 고양이 털이구나. 저는 아무리 해도 근데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저건 진짜. 아이고, 진짜 잘하겠다. 아, 너무 편해. 아니, 이 좋은 이불 있는데. 아유, 좋다. 아유, 좋다. 또 잔다고? 아니, 아. 아니 지금. 아, 진짜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. 오늘은 그냥. 진짜 집에 혼자 있을 작정이구나. 나. 레고 할까, 레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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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? 아 진짜 아, 레고 진짜 레고 아 우리는 레고 레고에서 밖에 나갈려고 레고 레고 그게 아니었거든 저 그런 신세대 용어 야, 아 진짜 레고 진짜 관심이 1도 없다. 관심이 없어. 진짜. 어, 너 왜 이렇게 불쌍하지? 오리. 그래, 또 오리 찾으러 갔다. 네. 오리짱. 자꾸 혼자 있어. 이 짱아도 있으니까 짱아랑 같이 있어. 애들이 오빠랑 놀아주는 거네. 에이, 그냥 해봐. 너 스핑크스 같다. 거미 모자 썼네, 언니. 손에 들어봐, 이렇게. 야, 너 차례야, 이제. 아이. 집에선 특히나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혼자 집에서 만족을 많이 하고 진짜 웃음 장벽이 낮아진 것 중에 한 개는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감사함이 항상 있다고 해야 되나? 옛날에 살던 삶과는 지금 차원이 달라서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는데 벌레들이 항상 많았어요, 그냥. 불 켜면 그냥 바퀴벌레가 열 마리가 슥슥 지나가고 등 뗐는데 돈벌레 툭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것도 난방도 당연히 안 되고 에어컨도 당연히 구경한 적도 없고 만족하면서 사는 중이니까 진짜 여름에 에어컨을 딱 틀고 5분 만에 집이 시원해지면 오! 이렇게 빨리 시원해지네? 아하하하 이렇게 돼요. 턱 긁어주고 듣고 있어. 어, 웃고 있어. 봐봐. 어,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애들이.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다니엘 회원님은 집 밖에 안 나가고 한 얼마나 집에 있을 수 있으세요? 그냥 전 한 달 넘게요. 진짜 전 한 달 넘게요. 진짜로 한 1년 달? 1년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요. 1년이요? 아, 1년은 1년도 거의 그 정도 올드웨이 아니야? 아, 진짜 가능해요. 아, 그러면 좀 최장 기간 집에 있어 본 건 한 며칠 정도? 한 달 안 나갔죠. 와, 한 달 넘게. 근데 뭐 하면서 안 나가신 거예요? 그냥 맨날 저렇게 있어요. 아까 데뷔하시고 나서? 네, 네. 뭐 옆방에 영화관 있고 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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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막 옆집이랑 연결 안 돼 있고요. 집에만 한 달 있는다는 거는 야 이래서 강다니엘 회원님 밖에서 보기 힘들다는 이유가 저 진짜 안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
저를 봤다는 목격담이 뜰 때가 있어요. 뭐 어디 홍대나 이태원이나. 그는 누군지 제일 궁금해요, 제가. 그래서 아, 왜냐면 난 나가실 않는데 언제 봤다는 거지? 이러면서. 네.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물증이 없지만 이 심증이라는 이유로 목격담이 올라가면 솔직히 거기 뭐라도 덧붙이면 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. 예를 들어 나 저기 한강에서 강단이를 봤는데 저 구석탱이에서 쓰레기 버리고 가더라. 가더라 이러면 그건 갑자기 진짜가 돼.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저 안 나가. 왜냐면 한 번 있었거든요, 그런 적이. 아, 내가 하지도 않았던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인 것처럼. 네, 그래서 그 뒤로 좀 더 안 나가게 된 것 같아요. 자자. 오케이. 많이 금방하네. PC방 아니요? 우와, PC방 아니요? 야, 대박. 아, 우와. 오, 잠깐만. 이거 박수 해야 되겠다, 이거죠. 아,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. 맞아요. 형님 맞았어요. 아니, 저러면 저 1년도 있을 수 있어요, 저 진짜. 숙식이 되는 PC방이에요. 오! 하고 싶다, 진짜. 와. 사양도 좋은 거죠? 너무 좋은 거네. 아, 일단 맞췄어, 보니까. 순행이고, 저거는. 순행이고 저거는 수맥 흐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순행. 아, 순행은 순행, 뭐예요? 공냉식 순행식. 아. 여기 또 인터넷도 두 개가 있어요. 공유 일부러 빠르게 하려고. 이야, 이야. 인터넷 두 개가 뭐 차이가? 아, 뭐. 서버가 뭐냐면 따로. 너무 많은 사람 한 서버. 그렇게 느껴지니까. 아. 그리고 네. 다 양쪽 사이드가 제일 최근에 조립했던 건데 일단 CPU가 9개 친구가 나왔어가지고 그거를 달고. 너무 좋다. 그래픽카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3080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얼마 전도 아니다. 반년 좀 지났네요. 저는 미리 그때 다 사놨어가지고. 와. 가운데 기준에서 오른쪽이랑 왼쪽에 있는 거는 4개가 박혀있고요. 양쪽에는 2개씩 있습니다. 신발이 한 판만 하고 부드러운 넘어. 저것도 직접 조립한 거예요? 아니야? 그거 그렇게 야,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. 아니야? 그거 그렇게 받아요. 한 판만 하고 나가야겠다. 비비빅. 했어요 제가. 표정이 못했다 이제 이 게임은. 하아.